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영상취재수첩 신승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0년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DNA법 일부 법조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날의 검으로 불린 DNA법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범죄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복 절차를 허락하지 않는 DNA법 8조가 기본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모 지부 소속 조합원인 A씨 등은 2010년 10월 직장 폐쇄로 출입 금지된 공장을 점거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법원으로부터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A씨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불복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6년 4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회에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인 2020년 1월 1일부터는 DNA 채취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DNA법은 살인이나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채취 대상으로 삼습니다. 채취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동종 범죄 발생 시 범죄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 조기에 검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DNA를 통해 공소시효를 단두달 남긴 성폭행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강간 살인 미제 사건의 경우도 강도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가 DNA 시료 채취 전에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 13년 전 살인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DNA법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당초 강력범들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노동, 사회운동 가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DNA 채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4년에는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DNA법을 둘러싼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시민단체에선 이미 확보한 DNA 자료를 폐기하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DNA 채취를 막고 범죄자의 의사를 존중해야만 강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미제 사건 해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DNA법 입법 취지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